자,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그나저나 뭐 미국 시장 좀 봐야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네. 기술적인 흐름도 많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경기선 이탈했다 장중에. 그러면서 또 얘기가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기술적 그런 지표가 하나 시그널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게 장중에 미국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기도 그렇죠. 한 점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지지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나 이 이슈도 더 부각된 점이 있고 그리고 또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 특징은 일단 화웨이에 관련한 그 새로운 소식들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그림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미국장에서 그 요인으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두 가지 화웨이의 소식은 첫 번째 그 무역 분쟁의 장기화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화웨이가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소송을 건 점. 그 증거도 없는데 우리를 불리하게 거래 제한을 걸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러 그 글로벌 기업들에게서도 거래 제한을 받고 있다. 소송을 건 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0.7%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어제 또 마지막 한 가지로 소매 유통업체들도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에베크롬비 그리고 캐나다 구스가 네. 30% 가까이 둘 다 하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 정도의 그 가격 변동성을 보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두 유통업체의 비슷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네. 일단 매출이 별로 안 나왔고요. 동일 점포 대비, 전년 대비 동일 점포 매출이 부진했었고 그리고 향후 그 전망에 대해서 컨퍼런스에서 했었던 내용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 그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뉘앙스를 풍기면서 부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안 나와서 괜히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아베크롬비 같은 네. 경우에는 캐나다 구스의 경우에 되게 비싼 거고 예.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값비싼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이니까 지금 현재 소비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예. 또 이렇게 언급해 주셨듯이 네. 그 에베크롬비하고 캐나다 구스가 조금 고가 제품이들이잖아요. 이제까지 그 지난 한 2주간 발표된 소매 유통업체들의 그 실적 발표를 보면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조금 저가 전략을 집중하는 그런 로스 스토어즈나 아니면 그 월마트나 네. 이런 기업들은 호조를 보이고 네. 조금 고가 전략으로 노드스트롬, 백화점 그런 업체들은 발길이 좀 끊어지면서 돈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쪽이나 가성비 높은 쪽을 좀 많이 가는 그런 경향들이 예.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좀 사업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 그 요즘에 저 가끔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매업체들의 미국 쪽의 실적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들 업체들은 좀 중국과의 마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화웨이를 통해서 좀 여러 이야기가 충돌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앞서서도 화웨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제3자 입장에서도 가장 피해를 보는 루저는 아마 미국 소비자가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화웨이도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볼 것이다. 우리 이렇게 막아내면 네. 이런 얘기도 했던 것으로 보는데 네. 이게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인지 좀 네.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화웨이가 오늘 언급한 내용들 중에서는 충분히 재고량을 쌓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CLSA라는 그 증권사 레포트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바로는 작년에 화웨이가 재고량을 이렇게 쌓았던 그 금액이 1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네네. 이것을 개월 수로 이렇게 재고량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스마트폰 그 사업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재고량이라고 하고 그리고 5G 사업에서는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재고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6개월 후, 12개월 후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도 고조되어 있다. 이렇다면 이 화웨이 친구는 조금 문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재고량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쿠션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 그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려감을 조금 축소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화 우려가 아니라 만약에 올해 안에 뭔가가 성사가 되는 모습이면 괜찮다. 네. 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돼서 내년까지 넘어가고 되면은 그때 또 화해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거는 이제 그때 가보고 얘기를 해보자. 지금으로서는 화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미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나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봐도 딱히 여기서 뭔가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날 그날 따라서 투자 심리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큰 어떤 그 줄기랄까 뿌리랄까 이런 점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네. 하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네. 얘기를 해보면 네. 다음 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합니다. 영국을 방문하면서 영국 여왕과 메이 총리와 이렇게 회담을 갖고 회담 이후 그 기자회견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엄청난 질문들을 쏟을 것 그렇겠죠. 아니에요. 네. 뭐 미중 무역 분쟁은 어느 정도 진전이 좀 있냐, 대안을 하고 있냐, 통화를 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증시를 좀 주의 있게 보고 있잖아요. 네네. 뭐 한 2주 전에는 다우지수가 조금 떨어지기만 해도 장중에 이렇게 트위터를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을 방문하면서 좀 바빴나 봐요. 트위터가 네. 좀 적네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영국을 방문하고 그 기자회견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 그 시장은 조금 더 반등을 줄 수 있고 그래도 만약에 실제로 그 대화는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다음 주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더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얘기들을 언급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요. 또 트럼프 입을 우리는 또 봐야겠군요. 다음 주는 좀 트위터 좀 많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